저는 원래 잘 먹죠. 자, 안녕하세요. 알약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양한 팩맨 개구리들에게 먹용지를 먹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와,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. 제가 팩맨들 먹이는 걸 너무 심취해서 이게 배터리가 다 된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영상이 중간에 어색하게 끊기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양한 개구리들에게 먹용지를 먹이는 영상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? 자, 고고씽! 자,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. 오늘은 먹이용지들을 먹여볼 건데요. 이 개구리들한테 이야, 새끼 먹이용지들입니다. 이거 좀 불쌍하게 여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얘들은 어차피 먹이용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먹이기 때문에 네, 어쩔 수 없이 먹이는 거고요. 너무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좀 마음 아프다 이러시면은 살포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한번 먹여볼까요? 제가 한 손으로 먹여야 돼서 이게 쉽지 않네. 그리고 또 애들이 사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도 팩맨이기 때문에 잘 먹을 겁니다. 그쵸? 귀만 보면 사정을 못 써요, 애들이. 잘 먹죠? 잘 먹죠? 아, 여기 조명이 하나 더 있어서 좋았을 텐데. 나 전화 먹을래? 잘 먹죠? 팩맨들이 먹이를 안 먹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걔들은 환경이 안 맞는 게 아니면은 어차피 기다리면 먹게 되세요. 웬만해서 정말 소심한 개체라면 생먹이를 풀어놓으시는 게 좋고요. 보세요, 제 집 개구리들 중에 밥을 안 먹는 개구리는 없습니다. 일단 지금 유익하는 다 브라질 팩맨들입니다. 자, 보여야 되니까. 어우, 큰 거네. 자, 잘 먹죠. 얘는 난생 쥐를 처음 먹어볼 거예요. 아이씨, 블루 팩맨들도 잘 먹어요. 사무라이 블루와 레드오네이트. 자, 한번 먹어볼래? 아, 뭐 봐라. 잘 먹죠? 생각들입니다. 블루와 레드에 좋아합니다. 아, 스트로베리 파인애플 팩맨입니다. 얘는 이상해. 쥐를 먹으면 좀 듣는 경향이 있어요. 먹성은 좋은데 쥐를 안 좋아하더라고. 희한한 친구요. 잘 먹자. 아, 얘도 쥐를 잘 안 먹어요. 오히려 팩맨푸드를 더 잘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. 자, 무슨 소리냐고 그러네요. 쥐 잘 먹는다고. 쥐 먹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주의하실 점까지 아니고 팁이 하나 있어요. 건강하게 먹이는 팁. 보시면은 쥐를, 쥐가 있잖아요. 애들이 쥐 머리 쪽을 물게끔 먹이셔야 돼요. 그래야 손톱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긁힐 일이 없어요. 이렇게 먹죠? 그러면 발톱 있죠? 발톱이 이렇게 역으로 긁히면서 목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. 이건 팩맨뿐만 아니라 뱀, 동화뱀, 모든 그냥 동물들, 이렇게 입에 넣어서 먹는 동물들 있잖아요. 벌지 동물들 말고. 다 포함된 얘기니까 참고해주시면은 더 건강한 게 쥐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. 잠깐, 너가 안 보... 얘는 제 코를 문 적 있어요. 점프력이 대단해요, 얘는 진짜. 코를 물었기보다는 코를 핥았죠, 정확히는. 얘는 좀... 잘 먹네. 자... 굳이 지금 모두의 먹일 생각이 없습니다. 자... 얘도 먹이 잘 먹습니다. 이렇게 랩산동을 다 먹였습니다. 이렇게 끝일 것 같죠? 아닙니다. 페이지 2입니다. 어린이들이 더 잘 먹습니다. 얘는 애기들은 쥐를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애기들은 보내드릴게요. 이만한 애들부터 쥐 먹이시면 돼요. 자, 퍼시픽도 잘 먹습니다.
먹이를 줄 땐 꼭 머리 쪽으로 주세요.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목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. 안 먹을 리가 없습니다. 퍼시픽들. 퍼시픽들도 꽤 많이 컸어요. 이제 자, 쥐 먹으라. 퍼시픽들이 이렇게 활발한 종이라서 막 나무에 지금 무단침입하고 그랬습니다. 나가기도 하고. 나가면 나간 상태로 먹이면 돼요. 뭐 예민한 애들이 아니라서 얘도 먹습니다. 먹이 먹는 도중에 다시 살짝 올려놔요. 그새 다 먹었죠. 한 마리씩만 먹입시다. 저는 그 얘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보다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걸 중요시해요. 여기 때문에 과식을 시키지 않습니다. 자, 여기도 다 먹겠죠? 여기는 브라질들과 수리남들이 살고 있습니다. 뭐 브라질이 먹이 잘 먹는 건 뭐 당연한 짓이죠. 자, 먹을래? 잘 먹습니다. 브라질들은 당연히 잘 먹습니다. 자, 무조건 잘 먹을 수밖에 없어요. 브라질들은 여기는 손수리남이 살고 있습니다.